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비신자 이재민입니다. 네. 이제 저 써니 목사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교회 강단은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강연 제목에는 여기 무신론자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제가 뭐 무신론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신도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비신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써니 목사님이 처음에 저한테 이거 강연을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주저를 했습니다. 주저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제 외모를 보십시오. 제가 어디 사탄하고 마귀하고 동격인 무신론자 또는 비신도처럼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본색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굉장히 좀 껄끄럽게 엮여졌었고요. 근데 뭐 어차피 또 주변에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커밍아웃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강연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써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써니 목사님이 다 내 탓으로 소이다 하면서 그렇게 시험에 드시는 분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 구원을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차피 여기가 목사님 교회 이제 제 교회입니까? 그래서 아주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께하는 교회에 아까 뭐 목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비신도로서 비신자로서 여기 나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저처럼 극악무도한 비신자의 관점도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제 이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가지고 미국에서 있었던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1800년대 말쯤에 미국 서부에 조그만 촌마을이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막 습격하고 그래서 뭐 주민들이 총 차고 다니고 서로 총을 쏘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러는 어마무시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왜 목사님이 안 계셨냐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를 잘못하면 보안관이 일어나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 목사님을 갖다 예수님 곁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도 지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천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이제 목사님 모시기 총력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의 사돈의 팔촌의 이웃집 아는 사람 중에 동부에 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워낙 잘못해서 많은 분들을 시험에 들게 했기 때문에 어느 십수년간 많은 교회를 이제 전전했는데 단 한 분의 설교만에 잘리는 그런 전설적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야, 우리 교회로 와라 하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리 길을 걷고 말 타고 뭐 어떻게 되게 하면서 간신히 가진 고생 다 하면서 한 달 만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도착했더니 이게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장로님이 계약서에 서명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서명을 했죠. 그랬더니 서명 후에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당신 내일 설교 잘하쇼?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 너무너무 후회가 됐죠. 내가 어쩌자고 여기로 왔나 하면서 그래도 뭐 별 수 있습니까? 일수불 텐데. 그래서 그냥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보안관이 바로 자기 포앞에서 권총을 탁 꺼내들더니 총알을 이렇게 장전하고 한 번씩 겨냥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서 머릿속에 통 벼버렸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오래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아무 얘기나 막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고 머릿속에 떠오른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교가 끝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안관이 총을 뽑아서 손에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강단 앞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야,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뒤로 돌아서서 눈을 감고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그런데 10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돌아서려는 순간 누가 등 뒤에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돌아보니까 보안관이었습니다. 보안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당신 안 죽여.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기뻤죠.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그랬더니 보안관이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하는 얘기가, 대체 어떤 XX가 너를 교회에 추천을 했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이 잘 안 되면은 저 써니 목사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써니 목사님을 좀 찾아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찾지 마십시오. 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그 진짜 파란만장한 과정을 하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 어린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저 이제 굉장히 촌마을에 살았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부흥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무지하게 시끄럽고 막 기도하는 소리 크게 들리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막 엉엉 울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고 무서웠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그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요. 또 이제 커가면서 또 교회하고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이제 많이 접하면서 제가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 것 같은데 이 바깥에서 보면 이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인정하면 그냥 분쟁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결국은 그거 뭐 비슷하지만은 교인들이 또 보면은 이분법적을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딱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교인이냐 아니냐.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인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을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는 시선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좋게는 안 여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또 뭐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은 별로 그렇게 그 행동이 권장할 만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실망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사모님이 한 20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나가자고 이제 몇 번 권유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가히 거절했었죠. 그래서 그냥 냅두세요. 당신에게 교회 나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게도 안 나갈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러고 버텼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전쯤에는 교회 같이 나가겠다고 덜컥스로 팍 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성향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같이 나갈 만한 교회를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몇 군데 들러봤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인데 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 덕명동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왔더니 첫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 그러면 여태 교회를 들어왔더니 바깥에 그때는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와봤더니 교회가 꾸밈 없이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강단이 낮았습니다. 뭐 강단이라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야, 이거 그 성경 규절에 어딘가에 얘기하는 뭐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이런 거하고 일치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배당 내부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십자가 없는 교회도 있구나. 근데 비신자로서는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 교회구나. 이 교회라면 내가 거부감 없이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와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다 권위식도 없고 솔직하고 편하셔갖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그 이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비신도라는 걸, 비신자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주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가 다들 재밌습니다. 재밌고 거기다가 이 도움이 좋은 얘기까지 뒤에 덧붙여갖고 해주시는데 제가 안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모님이 협박 안 하더라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께서 무지하게 신기합니다.
아, 저 인간 교회 몇 번 나가다가는 그냥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 묻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뭐 달라진 점 없어? 그래서 솔직히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밖에서 새든 바가지 뭐 안에서 안 새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길 제가 좀 부드러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좀 칼 같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이제 뭐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 친구들은 얀마 네가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고 이렇게 놀립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 생각해보면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제가 은혜란 말 싫어합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또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거 써니 목사님이 며칠 전 설교하실 때 이러면 교회에 대해서 다니는 사람이 집착 가지시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그러고 아, 신호 위반하려고 그래도 못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이제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물론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교회하고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왜 교인이 못 되는가? 왜 그냥 계속 뻗대고 비신자니 뭐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가? 하는 거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리상 크게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잔잔한 것도 꽤 있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째는 이제 은혜의 개념입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9시에 나온 사람이나 5시에 나온 사람이나 일당을 똑같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주인 마이니까 이거 주인이 주겠다고 하면 주는 건 할 말은 없지만 일찍 나온 사람은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은혜도 베풀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합격선을 미리 정해주고 합격선이 60점인데 그러면 60점 따려고 저도 엄청 노력할 겁니다. 60점은 받아보려고. 근데 30점 받아도 30점까지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인정해서 거기까지는 합격시켜줄게. 이 정도라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노력도 별로 안 하고 근데 하나님 은혜라는 이름으로 합격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 예측도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은혜를 받을지 못 받을지 제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이 좀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인 개념입니다. 이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노로 모셔야 되는데 제 안에는 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죠. 뭐 이제 자꾸 하는 말로는 이제 제가 너무 교만한 거죠. 근데 이제 다르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기보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을 해봐라. 그럼 그건 어떻게 뭐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단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대신에 논어에 나오는 말씀 있죠. 마음대로 해도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 있으시죠. 그런 정도라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큰 두 가지 이유로 제가 교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침례식 할 텐데 침례식 할 때 보면 굉장히 침례 받는 사람들 부럽기는 합니다. 예. 근데 꼭꼭이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야 이게 침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묻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저는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침례를 아직까지 못 받았고요. 근데 뭐 앞니를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또 사모님 옆방에 벌컥 쏟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고요.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